2025학년도 9월 평가원 16번 3점짜리 문제입니다. 여러분 얘는 3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1 앞으로 튀어나가면 역수로 튀어나오더라도 마이너스 1이니까 부호만 살짝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좌변을 통일시킬 수 있어요. 밑이 서로 같으니까. 자,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으면 진수끼리 곱하면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4랑 곱하면 3 된다 이런 얘기죠. 항상 제가 이런 로그 방정식, 로그 분응식 풀 때는 진수 조건 따지는 거 잊지 말라 그랬어요. 맨 처음에 따지는 게 좋아, 잊기 전에.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다. 4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2보다 크려면 당연히 모두 만족시켜야 되니까 4보다 크다라는 진수 조건을 먼저 써놓고 출발해 보도록 하죠. 그럼 여러분 얘가 뭐가 돼야 돼요? 27이 돼야 돼요. 3의 세제곱이니까. 결국 전개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인데 걔가 27이 돼야 된다니까? 얘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이너스 35죠? 마이너스 35, 7호 35가 되겠네요. x 마이너스 7, x 플러스 5가 0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각각을 0으로 만든 x값은 마이너스 5와 7이 나오는데 4보다 커야 되니까 뭐밖에 안 되는 거야? 7밖에 안 되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 얼마 시작? 7, 끝!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2025학년도 9월 평가원 17번 3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적분 상수 1이라고 가르쳐줬고 계수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거 적분하되 응? 적분하되 어떻게 적분하면 돼? 계수만 써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가 3분의 1이 되니까 2, 얘는 2분의 1이 되니까 1, 그 다음에 얼마 시작? 1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상수항을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답 얼마 시작? 5! 끝!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쵸? 2025학년도 9월 평가원 18번 3점짜리 문제네요. 여러분, 이런 패턴들은 당연히 나열해보는 게 좋죠. K 대신 1부터 대입해보면 1A1 더하기 2 대입하면 2A2 3A3 아, 이거를 어디까지? 10A10 그 전에 9A9가 있었겠지. 아, 그 다음에 10A10 요거고요. 이게 36이래요. 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도 나열해보면 K 대신 1 대입하면 1A2네. 어머, 1A2. 일부러 맞췄어, 내가. 2 대입하면 아, 2A3. 와우. 8A9. 어머, 9A9. 10으로 끝나요. 이게 7이래요. 근데 뭐 구하라 그랬어? 그냥 A라는 수열에 1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려고. 이게 뭐 하면 돼? 빼면 끝나잖아. 빼면 뭐니까? A1 더하기 두 개에서 하나 뺐으니까 A2 더하기 빼면 A3 하나씩만 남을 거 아니에요. 아, 답 얼마? 29. 끝!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빼면 끝나네요 그냥. 그치? 아우 귀여워. 어? 속을 줄 알고? 그치? 흥분하지 않아요. 2025학년도 9월 평가원 19번입니다 X콜 1에서 극소를 갖는다 그랬네요. 여러분 1에서 극소를 갖고 극대값은 28이다 이렇게 가르쳐줬네요. 그죠?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이때 A와 B 찾는 거. 1에서 극소를 간다는 얘기는 1은 기울기를 0으로 만든 X값이니까 기울기 구해볼까요? 3X의 제곱 미분하시면 되죠. 요게 0으로 만드는 X값이 하나가 1이니까 1을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할 거야 이래 되고 아니면 근각의 세관계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이니까 여러분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려면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지. 그럼 A 구하려면 두 근의 합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니? 마이너스 A분의 B를 처리해서 이게 두 근의 합인데 그것이 마이너스 2다. 아, A가 3이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A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B는 뭐를 이용하면 될까? 우리 기울기가 0 되는 X값 두 개 찾았잖아. 1과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3일 때 Y값이 얼마라는 거 이용하시면 돼요. 28이라는 거 이용하면 이제 B값도 구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X 대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28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B니까 플러스 27 마이너스 27 사라지고 28쪽으로 27을 넘기면 되니까 따라서 B는 얼마다 시작? 1이 된다. A가 3이고 B가 1이었으니까 두 개 더하면 답은 시작 4가 되는구나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2025학년도 9월 평가원 20번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기본적인 몇 칸, 네 칸만 항상 그릴 줄 알면 된다 그랬는데 복잡하게 출제되지 않았어. 요즘 트렌드에 맞게 2024학년도부터는
복잡한 함수가 출제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나 같으면 얘 그래프 그리고 얘 그래프 그릴 텐데 파이에서 이어지잖아. 혹시 연속인지만 파이만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파이 대입해도 또 마이너스 1이니까 아 연속이 되네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구하겠어. 두 개를 각각 구한다라고 생각해봐. 응?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 봐봐. 1, 2, 3, 4. 원래 얘는 뭐야? 최대값 시작. 1, 최소값 마이너스 1이야. 그런데 Y축방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하니까 최대값 얼마 시작? 0, 최소값 얼마 시작? 마이너스 2. 아, 여기가 0이고 얘가 마이너스 2. 아, 여기는 당연히 가운데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아, 사인의 그래프만 그려주시면 Y축 평행 이동까지 완벽하게 그려놓은 게 된다. 그런데 그놈의 그래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파이까지만 살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 fx의 그래프는 그렸고 이제 두 번째, 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이걸 먼저 보자고. 이걸 최대값 얼마? 루트 2, 최소값 마이너스 루트 2인데 y축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할 거니까 최종적인 최대값과 최종적인 최소값이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봐봐. 최종적인 최대값이 루트 2 마이너스 1. 최종적인 최소값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가운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1, 2, 3, 4까지 똑같고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인 것까지 똑같은데 단 개수가 양수였을 때는 똑같이 사인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지만 마이너스 붙였다는 얘기는 사인의 그래프를 x축에 대칭한 거죠.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한 거니까. 원래 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하시면 돼요. 끝!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려라? 파이부터 2파이까지만 그려라. 아! 여기를 그대로 따와서 여기까지 만들면 돼. 근데 보니까 얼마야? 루트 2 마이너스 얘가 1보다 크니까 얘 양수거든? 여기는 최대값이 0이었는데 그거보다 좀 위에 있나 봐. 오! 빰빠밤! 끝! 이게 어렵다고? 진짜? 이게 어렵다고? 됐지? 됐어요. 자, fx의 그래프 끝! 얘가 바로 y콜 fx의 그래프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 t가 0부터 2파이까지인데 방정식 이놈의 여기 뭐라고 돼 있어?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잘 봐. y콜 fx는 그대로 있고 얘는 상수함수다. 상수함수야. 근데 t일 때 y값 상수. 예를 들어서 얘 같으면 t는 아까 0과 2파이 사이라고 그랬으니까 0과 2파이 사이에 아무데나 t를 잡으면 여러분 얘가 ft지. y콜 ft는 상수함수다. 이런 상수함수라고요. 이런 상수함수. 그거와의 교점의 개수가 3개. 하나, 둘, 셋, 넷. 이러면 안 되네. 그렇게 되는 t값들을 다 구하래. 아, 교점 3개. 여러분 상수함수랑 교점 3개 되려면 0 되니? 어, 0 되네. 0 됩니다. 물론 저걸 통해서도 0 되지만 뭐 어차피 파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은 없겠네. 아무튼 얘 되고요. 교점 몇 개 시작. 하나, 둘, 셋. 0부터 2, 8까지만 그리면 돼. 또 세 개 상수함수 만들어봐. 아, 딱 하나 더 있네. 이거네. 하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 똑같은 말. 둘, 셋. 아!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 세 개로 만족시키는 t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여러분 얘가 ft니까. 첫 번째 얘가 ft. 얘가 ft가 되려면 t는 뭐야? 아,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아니 얘가 y일 때 x값 구하는 거니까 그게 t니까. 얘가 ft라니까 t 구하는 거라니까. 이게 0! 아니 너무 심... 파이! 뭐야? 2파이! 다음! 얘가 ft면 t는 여기! 여기 여기잖아요. t일 때 ft니까. 교점 x 대표 여기 얼마야? 2분의 파이! 여기 알파 베타는 모르지만 대칭성 활용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강강이 두 배죠. 얘 두 배는 양 사이드 합과 같다. 왜? 등차서열 이루니까. 대칭성을 이루니까. 중점이니까 얘가. 그러니까 이 두 개 더 한 거야. 알파와 베타인데 총 근이 몇 개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실근이 여섯 개가 나오는데 이 두 개 더 한 거는 안다니까. 얘 두 배. 얘가 2분의 3파니까 두 배 하면 얼마야? 시작. 아, 두 개 더하면 3파이야. 따라서 모든 t값을 다 더하라 그러면 3파이, 3파이 더하면 6파이인데 거기다 0 더해도 6파이인데 2분의 파이만 더하면 되니까 2분의 13파이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모든 t값은 2분의 13파이다.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시작. 15. 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할만하죠? 할만해요. 응? 2025학년도 9월 평가원 21번.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모든 정수. 여러분 이게 모든 실수라 그랬으면 기하학적인 생각도 좀 해볼 만한데 어? 정수일 때만 이게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나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대부분의 이런 문제들은 이게 지금 신유형 이때 처음 나오는 신유형인데요. 대부분의 이런 패턴의 문제들은 여기다가 리미트 붙여. 얘다 리미트 붙여. 리미트 붙여. 그래서 이 극한값과 이 극한값이 서로 같으면 얘 극한값도 양 사이드에 있는 극한값이랑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샌드위치 정리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성질을 많이 이용하는 거였어. 그래서 얘가 보통은 평균 변화율이 많이 나와. 리미트 붙이면 순간 변화율이 되도록. 근데 그 문제가 아니야. 어? 굳이 따지자면 뭐예요? K 플러스 E 마이너스 K죠. 그러니까 아 미분계수의 정의 패턴은 아닌데 아 두 함수의 함수값의 차이구나. 그럼 여기다 리미트 붙이는 건 아니고 뭘 처리할 거냐. 혹시 얘랑 얘랑 같아지는 샌드위치 정리를 활용하는 거지. 얘랑 얘랑 같아지는 정수 테이가 있겠느냐. 그걸 한번 확인해보자. 정수일 때는 성립하는 거야. 실수에 성립하는 게 아니야. 아무 때나 성립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프 그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기하학적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려봤자 성립 안 하니까. 정수일 때만 성립하니까. 두 개가 같은지를 보는 거야. 보세요. 4K의 제곱 플러스 14K랑 2K 마이너스 8이랑 같아질 수 있는지 넘어가면 4K의 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8, 4로 나누면 K의 제곱, 아 미치겠다. 어머 어떡해. 어떡하니. 완벽하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시작. K 플러스 2에 대해서 K 플러스 1이잖아요. 아 결국 정수값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K 대신 시작. 마이너스 2 한번 대입하고 K 대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성립해. 뭐가? 샌드위치가. 그치. 극한을 이용하는 게 아니었고 그냥 함수값을 가지고. 자 모든 정수에 성립하는데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8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4 4 16 마이너스 28이니까 마이너스 12. 어머 역시나 같겠죠. 당연히 같도록 만든 거니까. 그럼 여기에다 뭐만 시작. 마이너스 2만 대입하시면 되니까 양변 2를 곱해봐. 마이너스 24. 여기 마이너스 24 가운데는 시작. F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아 얘도 마이너스 24고 얘도 마이너스 24라는 것은 얘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얘가 마이너스 24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보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0. 얘도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0.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분의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은 양면에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으로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얘도 마이너스 20이 돼버릴 것이다. 이때 F 프라임 3을 구하라. 여러분 이게 행복한 이유가 뭐야? 잘 들어봤는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았니? 우리 당금질에서도 추앙용 집중공략에서도 최고 차이 개수가 1이야. 그럼 내가 곧바로 물어봤어. 야 미지수 현재 몇 개야? 시작. 3개. 그 중에 상수항 몰라도 됨. 그치. 상수항 몰라도 되면 두 개인데 식 두 개 났네. 끝. 그래서 끝난 거야. 이렇게 미지수의 개수랑 조건의 개수랑 맞춰줄 줄 알면 끝나는 거지. 아니 곧바로 이렇게 써야지. 어떻게 써야지.
x의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어차피 얘는 못 구해도 된다. 왜? 미분하면 사라지니까. 최종적인 답이 뭔데? f 프라임 3. f 프라임 x가 뭔데? 3x의 제곱 플러스 2a에 대해서 x 플러스 b인데 여기다가 x 대신 3만 대입하면 되니까 27. 6a 플러스 b. 아, 여러분 a와 b만 찾으면 답이 나와요. 그런데 조건 두 개 주어져 있으니까. 아, 더군다나 여기에서 이것 빼면 뭐가 사라지겠니? C가 사라지겠지. 상상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아, 맞아요. F0 뭔데 시작? C에서 F-2를 빼면 마이너스 24가 된다. F-2를 구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플러스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 역시나 사라지면서 8 마이너스 4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24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식을 하나 찾았어요. 두 번째는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네요. F1을 이렇게 쓸까?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0이다. F1은요 여기에다가 1만 대입하면 되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1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1 당연히 C, A, C, A 사라지고요. 1 마이너스 1 더하면 2가 되고 B 더하기 B니까 2B가 돼서 얘가 마이너스 20이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22이니까 B는 그렇지 B는 마이너스 11이 되는구나. 괜찮아요? 아, 거의 끝났어요 이제. 마이너스 11 대입하면 마이너스 22. 넘어가면 플러스 21에서 마이너스 2. 또 넘어가면 마이너스 10. 애가 분수가 나오네. 뭐 6으로 약분 되겠지 뭐. 다시요. B가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22.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 넘어가면 마이너스 10. 2분의 5 따라서 A는 2분의 5. 아,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자.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27 더하기 여기다 6배를 하면 15 더하기 마이너스 11. 이게 4니까 답은 아이스크림 생각나는 게 저만인가요? 답은 아이스크림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지. 됐죠? 아, 여기까지가 2025학년도 9월 평가원 21번 문제였습니다. 2025학년도 9월 평가원 22번 4점짜리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습이랑 조금 달랐었던 문제였던 게 정방향 추적인데 제가 정방향 추적 아니면 역방향 추적이 요즘 가장 유행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점화식이. 애프터는 바로 앞항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 뭐 n이 들어가건 뭐 숫자만 추가돼도 숫자만 추가되고 n이 더 이상 추가되지 않는다면 기하학적인 해석도 할 수 있다. x좌표 y좌표로 그치? 그래프로 얘기를 할 수 있다.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었다고요. 그런데 그럴 때는 항상 이 둘 중에 n이 짝수일 때는 얘, n이 홀수일 때는 이놈, n이 3의 배수일 때 3의 배수가 아닐 때 뭐 n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런 식으로 언제는 이런 점화식, 언제는 이런 점화식을 이용하라 그랬었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라 그냥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곱한 게 0이니까 얘가 0 또는 얘가 0이거든요. 그럼 저런 패턴으로 바꾸면 이것만 넘기고 이거 넘겨보세요. 얼마예요? an 마이너스 3분의 2k 또는 an 플러스 1 더하기 kn이 0이니까 넘어가면 시작. 마이너스 k배에 대해서 an이네요. 마이너스 k배에 대해서 an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것도 완전 노가다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생각해보는 게 좋아. 지금 뭐냐면 다섯 번째 항이 0 되도록 모든 k값, k가 첫째 항이라 그랬으니까 첫째 항 구하는 거니까 역방향 추적에 냄새가 나죠. 이런 패턴의 문제가 처음은 아니야. 그런데 봐요. 이런 분위기라는 거지. 봐봐, 잡아. 여기 첫 번째 항이 있고 두 번째 항이 있고 세 번째 항이 있고 네 번째 항이 있고 다섯 번째 항이 있으면 얘가 0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앞에 있는 항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역방향 추적이잖아. 그런데 잘 들어봐. 앞에 있는 항이 여러분 봐봐. 얘가 음수잖아.
그럼 K가 양수니까 음수에서 양수를 빼면 여전히 음수지. 그러니까 부호를 한번 보면 얘가 음수면 이 결과에 의해서는 다음 항은 여전히 음수고 얘가 음수일 때 이 결과에 의해서는 시작 음수에다 음수 곱했으니까 양수가 된다고. 나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 아, 지금 얘를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자는 얘기야. 자, 보세요. AN과 A에 대해서 N 플러스 1 분위기로, 다른 말로 before와 after의 분위기로 바라보자면, 응? 어. 얘가 before고 얘가 after잖아요. 얘네들이 before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고. 물론 0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 바라보자는 거야. 잘 봐봐. 얘가 양수 아니면 음수 아니면 0인데 잘 봐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AN이 음수면 얘가 음수면 위의 규칙성에 의하면 위의 규칙성 아래 규칙성이라고 얘기하자. 위의 거에 따르면 음수 빼기 양수니까 여전히 음수고 얘는 양수로 바뀌니까 위의 규칙성에 의해서는 음수 위의 규칙성에 의해서는 음수, 아래 규칙성에서는 양수라고. 비포가 음수일 때, 얘들아, 얘가 음수면 얘는 음수, 얘가 음수면 얘는 무조건 양수. 위의 규칙성은 음수, 얘는 양수. 비포 애프터. 양수일 때는요. 얘가 양수면 위의 규칙성에서는 양수에서 양수를 빼면 어? 어떤 절대값이 더 크냐에 따라서 양수도 될 수도 있고 0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 있는데 얘가 양수면 얘는 무조건 음수지. 아, 그러니까 이 얘기야. 앞에 있는 항이 양수면 그 다음 항은 위의 규칙성에 따르면 다 되고 아래 규칙성에 따르면 무조건 음수. 앞에 있는 항이 음수면 위의 규칙성으로는 음수가 나오고 아래 규칙성은 양수가 나와. 앞에 있는 항이 0이면 얘가 0이면 얘는 음수지. K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면 아 위의 규칙성에 의하면 음수가 나오고 아래 규칙성에 의하면 얘가 0이니까 곱해봤자 양수를 곱해도 0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시작하면 너무 간단하게 끝나요. 무슨 말이냐면 A5가 0대라 그랬잖아. 그럼 B4가 뭘 거냐 이거지. 역방향 추적. 0 앞에는 누구일까? 애프터가 0, 이거 두 개잖아! 그 앞에는, 시작! 양수 아니면 0이야! 아, 네 번째 항은 양수 아니면 0이에요. 맞지? 맞아요. 양수 앞에는 뭐예요? 어? 결과가 양수 앞에는 뭐냐면, 양수 앞에는 양수 아니면 음수야. 아, 아, 와우. 이 앞에는 양수 아니면 음수가 된다고. 양수 다음에도 양수 날 수 있고 음수 다음에도 양수 날 수 있다고. 양양 또는 음양. 영 앞에는 뭐가 나와요? 영 앞에는. 영 앞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작. 양수 아니면 0이라니까. 어. 양수 아니면 0이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지금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 0일 때 네 번째 항은 양수 아니면 음수고 양수 앞에는 양수 아니면 음수. 0 앞에는 양수 또는 0이야.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두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이랑 부호가 반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호가 반대니까 얘가 양수면 얘는 무조건 음수해야 되고 얘가 음수면 얘는 무조건 양수해야 되고 얘가 양수면 무조건 음수해야 되고 얘가 0이면 불가능하지. 곱해서 음수가 돼야 되니까. 아, 이거네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항은 K라 그랬어요. 무조건 양수예요. 무조건 양수예요. 무조건 양수예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항에서 0 되는 방법은 세 가지 패턴밖에 없어. 세 가지만 체크하면 끝이야. 다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세 가지만 보시면 끝이지. 뭐만 보면 끝이에요. 양응 양양영 두 번째, 양양응 양영 세 번째, 양응 양영영 이거밖에 없어 패턴이. 아 그러니까 내 말은 첫 번째부터 A1, A2, A3, A4, A5를 구하는데 첫 번째 뭐다 시작? 양음 양양 양음 양양영부터 시작하자. 첫 번째 무조건 K라 그랬어. 여러분 두 번째 양은 이규칙성이니까 이규칙성이니까 이게 편하다고. 다 안 해봐도 된다고. 왜? 양수 다음에 음수가 나오려면 양수 다음에 음수랑은 무조건 두 번째 규칙. 윗줄 아래줄 중에서 양수 다음에 음수랑 할 때는 아래쪽 규칙성이니까 마이너스 K를 여기다 곱하면 된다고. 이렇게 두 번째 장 구했고 세 번째 장을 어떻게 구하느냐. 음수 다음에 양수가 나와야 돼. 봐봐. 음수 다음에 양수가 나오는 것은 윗줄이야 아랫줄이야. 아랫줄 두 번째 규칙성이야. 마이너스 K를 또 곱해야 돼. 아 K의 세죠. 네 번째는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양수 다음에 양수니까 양수 다음에 양수는 위의 규칙성이에요. 얘는 안 되니까 위 규칙성이에요. 그런데 뭐가 나올지는 모르죠. 지금까지는 확실했지만 얘는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위의 규칙성이니까 앞에 거에다가 3분의 2K 앞에 거에다가 3분의 2K를 빼면 돼. 어머머머머 이렇게. 다섯 번째는 뭐래? 양수에서 0 나와야 돼. 자봐. 양수에서 0 나오는 건 뭐야? 또 윗규칙성이지. 양수에서 0 되려면. 그러니까 밑에 건 볼 필요도 없다는 거야. 달 녹아달 필요 없다. 여기에만 체크하시면 되니까 또 3분의 2K 빼면 K의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4K가 되는데 얘가 0 되는 K를 찾는 거구나. 이렇게. 끝났어요. 왜? K가 양수라니까 K로 약분하면 K의 제곱은 얼마 시작? 3분의 4니까 K는 시작. 루트 3분의 2. 끝! K는 양수니까. 물론 K제곱 구하는 거지만 그래도 K를 먼저 찾아볼게요. K는 루트 3분의 2. 끝났어! 첫 번째는 끝났다. 양음 양양영은 끝났어. 그렇게 되기 위한 K값은 뭐밖에 없어? 루트 3분의 2밖에 없어요. 얘보다 얘가 3분의 2K만큼 더 뺐으니까 더 작거든. 얘가 0이면 얘는 자연스럽게 양수가 됩니다. 됐어. 첫 번째 끝났어. 자 이제 두 번째 시작. 양양 양영 양양 양영 양양 영 두 번째로 가자. 첫 번째는 무조건 K라 그랬고 두 번째는 양수 다음에 양수가 나야 돼. 그러면 위의 규칙성. 어머 위의 규칙성이니까 양수 하면 양수가 나오려면 여기에서 뭐 빼면 돼요? 3분의 2K 빼면 돼. 여러분 여기서 3분의 2K 빼봐. 얼마야? 3분의 K. 됐어? 어. 양수 맞네. 그 다음에 음수가 나야 되는데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려면 아래 규칙성 마이너스 K만 곱하면 돼.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K의 제곱 앞에 있는 항에다가 마이너스 K만 곱하면 되니까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어. 또 뭐도 돼요? 위에도 돼요. 양수에서 음수로는 위에도 되고 아래도 돼.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어. 얘도 가능하니까. 순서대로 씁시다. 아래 규칙성에 따르면 이거고 위의 규칙성에 따르면 마이너스 3분의 2K를 여기다 또 추가하면 마이너스 3분의 K 역시 음수 나오네. 그러니까 두 가지나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구할 때는 음에서 양으로 바뀌어야 돼.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거는 아래 규칙성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K.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K를 곱해서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K를 곱해서 이거야. 그러면 두 개 다 양수 나왔지. 이제 0 나올 차례인데 양수 다음에 0 나오려면 양수 다음에 0 나오려면 위의 규칙성밖에 없어. 그러니까 3분의 2K를 빼는 거야. 여기서 3분의 2K를 빼는 거야. 여기서
3분의 2K를 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뭐 돼야 돼요? 0 돼야 돼요. 얘들이 0 돼야 돼요. 미안해. 양이라는 글자 때문에 3으로 잘못 읽었어. 2야. 미안해. 같을 리가 없지. 자, 위에 거에서 K 구해보세요. 시작. 2. 여러분 여기에서 K 구해보세요. K 제곱 2니까 K는 얼마? 시작. K 제곱 2. K 제곱 2니까 K는 시작. 루트 2. 그래서 두 번째 줄에서 K값 두 개 나오고 첫 번째 줄에서 K값 하나 나왔어. 마지막 세 번째. 양음 양영영. 마지막 세 번째. 양음 양영영. 마지막 세 번째. 앉아야 되겠네. 어우, 나 스탑막 가스티가. 아이고야. 양, 양. 필요 없으니까 줄게요. 영영. 아. 여러분, 소파 밑에 앉아 있는데 리모컨 저기 있으면 엄청 짜증나잖아요. 응? 갈 수가 없다, 저기까지. 요게 마지막. 자,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K. 양에서 음으로 바뀌어야 돼. 저기 봐봐. 양에서 음으로 바뀌려면 두 번째 규칙서. 마이너스 K를 곱한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음에서 양으로 바뀌어야 돼. 음에서 양으로 바뀌려면 마찬가지로 두 번째 규칙성 마이너스 K를 곱하니까 여기까지 됐고요. 양에서 0으로 바뀌어. 양에서 0으로 바꾸려면 첫 번째 규칙성이네. 앞에 거에다가 3분의 2K를 빼면 되네. 그 다음에 0에서 0으로 바뀌어야 돼. 0에서 0으로 바뀌려면 두 번째 규칙성이죠. 저 있지? 두 번째 규칙성이니까 마이너스 K를 곱한다. 마이너스 K를 곱하면 K로 또 끌어냈어. K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자, 출발합니다. 맨 마지막에 뭐가 0이면 끝이다. 시작. 다섯 번째 항이 0이면 된다. 근데 K가 0 되거나 얘가 0인데 K는 양수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0 아니고요. 얘가 0. 따라서 K는 얼마야? 시작. K제곱이 3분의 2니까 루트 3분의 루트 2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지. 됐죠? 어차피 얘가 0이면 얘도 0이니까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결국 총 K값이 몇 개 나와? 서로 다른 K값 4개가 나오고요. K제곱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부터 제곱해봐. 시작. 3분의 4. 두 번째 제곱하면 4. 얘 제곱하면 2. 마지막 제곱하면 3분의 2. 이게 2니까 3분의 6. 2 더하기 4 더하기 2. 그래서 최종적인 답 얼마? 시작. 8. 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역방향 추적에서 출발해서 다시 정방향 추적까지 갔는데요. 분위기 뭔지 알겠지? 분위기가 어떤 개념이니까? 양음 개념이거든. 양영음 개념이니까 뭐 다음에 뭐가 나오려면 위의 규칙성인가 아래 규칙성인가를 문제에선 제시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먼저 발견하고 풀면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요. 이런 패턴의 문제들은 여러분 신유형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점화식 문제들 있잖아요. 무조건 올해 시험에서도 14번, 15번, 21번, 22번 중에 하나로 분명히 나올 테니까 정방향 추적과 역방향 추적. 이거는 개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여러분 이거를 수열을 개념을 못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패턴들을 연습을 많이 안 해봐서 못 푸는 거니까 확실하게 좀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2025학년도 9월 평가원 22번이었습니다. 23번부터는 선택 과목이고요. 오늘 첫날은 확률과 통계, 두 번째 날은 미적분 그리고 기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을 여기서 마칩니다.